오늘부터 캠박스. 여러분, 500급 카라반이 지하주차장에 들어갑니다. 굉장히 신박한 카라반인데요. 제 뒤에 보이는 바로 이 제품이에요. 너무 귀엽죠? 제가 바로 차주님 모시고 인터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그리고 녹색 창에 캠박스 물도 한번 검색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인터뷰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저희 송간의 장작 저희 네. 선물인데요. 네네. 저녁이 이따 추우니까 네. 장작 피워놓고 따뜻하게 캠핑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캠박스 구독자님들께 네.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에 살고 있는 카페 RV 스튜디오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생 실전이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카라반 끌고 네. 들어오시는 거 봤어요. 네네. 뒤에 이렇게 싣고 오시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근데 이 귀여우면서도 심플하고 깔끔하고 약간 네. 스타일을 반영하셔서 구매하신 것 같아요. 아, 디자인이 최우선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공간. 네. 공간이 잘 나와서 구매하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지하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네. 되게 좋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겨울에 동파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지하에 넣어놓으면 그럴 일은 거의 없거든요. 네. 왠지 많은 분들이 이제 취향에 따라 카라반이나 뭐 모터홈, 뭐 캠핑카 구매하시는데 네. 왠지 디자인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실 것 같았어요. 네, 맞아요. 네. 모터홈, 트레일러, 뭐 카라반, 캠핑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이 카라반을 구매하신 이유가 궁금해요. 아, 일단은 공간 활용성이 카라반이 제일 좋다는 거죠. 모터홈 같은 경우는 운전석도 있고 엔진도 있고 그런 게 다 모아져 있기 때문에 공간이 아무래도 네. 카라반보다는 작게 나와서 이걸로 네. 구매하게 됐습니다. 아, 네. 카라반은 사용하시다 보면 견인이 불편하시진 않으세요? 일단 차하고 카라반하고 연결이 됐을 때 길이가 한 11m 정도 나와가지고 일단 코너 같은 데 불편한 건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어디 목적지에 도착을 해서 네. 자, 세팅을 하고 음식을 먹고 이제 갑자기 뭐가 필요한 게 생겼어요. 네. 그러면은 모터홈 같은 경우는 그걸 다시 다 챙겨가지고 집어넣어서 맞아요.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네. 하지만 카라반 같은 경우는 그냥 견인고리만 풀고 자가용으로 바로 네. 갈 수가 있으니까. 이동할 수 있으니까. 네, 그게 참, 그것 때문에 네, 구입하게 된 거죠. 이동성이 더 장점이 네. 많은 거네요. 네, 맞아요. 네. 아까 500급 카라반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네네. 지하주차장에 들어간다고 예. 하셨잖아요. 네네. 여러 가지 인터넷으로도 검색하고 네. 주변의 사람들한테도 여쭤보고 했는데 네. 일단은 지하주차장에 넣어야겠다는 생각은 처음에는 안 했어요. 왜냐면은 여기에 태양광으로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에 넣으면 그걸 못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하에 그래도 이제 동파 문제나 그런 것 때문에 넣어야 되겠다 싶어서 제일 낮은 카라반을 찾고 있는 도중 발견하게 된 거죠.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는 500급 카라반 많은 네. 분들이 또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제품명과 가격을 좀 공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제품은 캠핑 나들이에서 나온 라온 750 카라반이라는 제품이고요. 네. 가격은 기본 옵션가가 아마 2천만 원 후반 정도부터 형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네. 이제 거기에 이제 뭐 어닝이나 여러 가지 옵션을 더하면 33천만 원 중반이면은 충분히 쓸만한 걸로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카라반도 유럽형, 미국식 여러 종류가 있는데 네. 이 카라반은 국산 모델이죠. 네네. 국산 카라반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 다른 소비자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유럽이나 뭐 미국식이나 AS가 일단은 약간 국산보다는 떨어질 것 같아서 네, 국산으로 구매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캠핑을 예. 실제로 즐기게 되신 건 어느 정도 되신 거예요? 아, 캠핑은 저희가 10년 정도 캠핑 생활을 했고요. 텐트 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편하게 아기도 태어나고 하니까 편하게 좀 다녀야 되겠다 싶어서 이걸 구매한 지는 3월 달에 구매했어요. 올해 3월 달에. 그래가지고 거의 매주 나가게 됐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네. 10년 동안 텐트 생활 하셨고 네. 지금 올해 3월부터 이 카라반으로 변경을 하신 건데 네, 네. 캠핑 하시면서 크게 달라지신 게 있나요? 일단은 잠자리죠. 네. 잠자리. 캠핑 가서
아무리 피곤해도 네. 잠만 잘 자면 그래도 좀 피곤함이 좀 덜 하잖아요. 네, 그게 맞아요. 제일 장점이죠. 네. 네. 외부가 참 예쁜 카라반인데요. 네네. 직접 뭐 꾸미시거나 이런 부분이 있나요? 아, 일단은 꾸민 부분은 그냥 스티커 정도밖에 없어요. 스티커 네. 예쁘게 보이려고 스티커 정도밖에 없고 네. 지금 캠핑 나들이에서 판매되는 카라반들은 한 12가지 컬러로 네. 이렇게 제작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네. 주문자가 직접 오더를 넣을 수가 있어요. 컬러를. 아. 내 차가 빨간색이다. 그러면 또 빨간색으로 또 꾸밀 수도 있고요. 그게 아. 참 장점이죠.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이제 유저라면은 네. 그 업체를 좀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네. 네. 그럼 카라반을 이용해 보시면서 느꼈던 가장 큰 장점이 어떤 거가 있을까요? 장점은 일단 팩질을 안 해도 된다. 네. 잠자리가 편하다. 아기 같은 경우 한 샤워를 여기서 시킬 수가 있다. 여름에는 에어컨이 있고 겨울에는 히터가 있어서 예, 사시사철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하시면서 이런 부분은 조금은 아쉬웠다 하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쉬운 부분은 다 마음에 들어요. 다 마음에 드는데 네. 이제 유럽식이나 그런 카라반들을 보면은 네. 좋죠. 되게 좋아요. 네. 유럽식 들어가 보면 아주 네. 화려하고 소파도 좋고 공간도 아주 잘 나와 있고 한데 일단 그런 거, 아, 네. 네. 기변병 네. 이런 게 좀 단점이에요. 여러분 너무 예쁘죠? 선생님 제가 여기 딱 들어와서 놀랐던 건 네네. 디자인도 물론 너무 예뻐서 놀랐지만 예. 이 카라반이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는데 네네. 제가 꽤 키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섰는데도 전혀 불편함이 없었어요. 머리 안 닿는 게 낫겠죠. 생활하면서 목 이렇게 네. 꺾을 필요는 없으니까. 그런 네. 점이 이 카라반을 구매하셨을 때 더 장점이셨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가장 많이 이제 비용을 네. 사용하신 곳이 배터리인가요? 네, 아무래도 노지 생활을 하다 보면은 제일 네. 중요한 게 전기이다 보니까 이제 주행 중인 차에서도 전기를 뽑아올 수 있게끔 그런 시공도 하고 또 배터리도 추가로 또 해서 집어 넣어놓고 해서 아무래도 전기 설비 부분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네. 용량이 어떻게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카라반이 일단은 500급이더라도 얘가 소형 견인 면허가 없이도 끌 수 있는 750km 이하예요. 네. 750km 이하라서 배터리를 그렇게 많이 채워 넣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무게가 증가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200A짜리 두 개 넣었어요. 그래서 총 400. 네. 네. 외부도 네. 캠핑 나들이에서 고객님의 취향에 따라 색깔이나 이런 부분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내부 레이아웃도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이런 2층 침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네. 귀여운데. 구조 변경이 들어가야 돼서 네. 변경은 안 되고요. 네. 이 레이아웃은. 대신에 컬러는 두 가지 컬러가 있어요. 이거보다 좀 고급진 컬러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카라반 구매하시고 나서 가장 네. 좋았던 기억이 어떤 거세요? 좋았던 기억은 일단은 맨 처음에 카라반을 구경하러 갔을 때 저희 딸이 지금 7살인데 저보고 이걸로 사자고 바로 이걸로 사자고 했고 네. 그리고 출고하고 이제 세팅을 다 하고 이제 처음 카라반을 간 날 아무래도 와이프가 좋다고 했을 때 그때 제일 보람 느꼈죠. 가족분들이 좋아하시는 게 예, 역시 그렇죠. 가장 좋은 기억이네요. 그럼요. 네. 네. 아, 그러면 3월에 구매하실 때 네네. 출고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셨어요? 출고 기간은 한 달 보름 정도 걸렸고요. 네. 네. 다른 유럽 네. 카라반이나 미국식 같은 경우는 대기 기간이 좀 있는데 국산은 좀 빠르게 나온 것 같아요. 네. 아까 국산 제품을 선택하신 이유가 AS 네.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AS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네, 있죠.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저 혼자 또 캠핑을 갔는데 갑자기 무버가 말을 안 들어서 고생을 했거든요. 바로 전화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 하니 바로 가서 그냥 바로 AS를 했죠. 이 카라반을 구매하시고 나서 네. 만족도 5점 만점에 몇 점 주실 만점에? 수 있으실까요? 일단은 저보다는 가족이 우선이기 때문에 가족이 너무 좋아해서 네. 그냥 5점 주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진짜 가족분들이 좋아하시나 봐요. 예, 예. 네. 카라반 이제 구매하실 때 예. 비용이 아무래도 많이 들어가니까 많이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예.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는 캠핑을 여행을 너무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땅을 알아봤어요. 가평 쪽에 계곡 있는 땅을 알아봤는데 그게 8천만 원에 한 50평, 60평 이렇게 해서 이제 나왔더라고요. 거길 갈까 하다가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안 되겠다. 그냥 카라반으로 가자. 왜냐하면 저희는 아직 젊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한 곳에 너무 머물러 있으면 너무 지루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차라리 카라반을 사서 이거 끌고 전국을 다니자. 좋은 데 많은데 네. 굳이 한 곳에 있을 필요가 있냐. 그래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단열 문제는 혹시 없으세요? 비교할 카라반이 없어서 이게 처음 카라반이라서 비교는 못하겠는데 일단은 제가 생활해본 결과 뭐 얼어 죽지는 않겠다. 네. 그리고 쪄 죽지는 않겠다. 이 정도였어요. 예. 네. 카라반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것 같은데요. 네. 전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아, 일단은 가족의 구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캠핑하는 스타일 그것도 중요한 것 같고 자기 땅이 있으면 좋겠지만 일단 차고지 문제는 진짜 제일 먼저 해결을 하고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예쁜 카라반 소개해 주시고 네. 유용한 정보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캠박스 윤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